잘하고 싶었는데 못하더라고요. 두 분이서 오늘 처음 보시는 거예요? 아니요. 근데 왜 이렇게 안 친해 보여요? 저희요? 너무 오랜만에 보긴 했어요. 조금 어색하네요. 저희 재작년인가? 2년인가 3년 전에 잠깐만. 2년 전? 3년 전? 크리스마스 화보 촬영했어요. 그때도 12월 5. 일부러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? 이거는? 어때퍼는 괜찮아요? 그냥 신나게 네. 네. 진짜 노래 부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진짜 빠르고 달콤하도록 예! 맞지? 네네네 또 얼굴 미소 한발은 연말 파티! 나준아! 고생했어 이신이다 저리 꺼져! 가도 가요? 아니요? 정글럽! 추억을 딴 거 받았나? 아, 뜬 거구나. 무서 무서워서 그런구나. 어, 귀여운데? 귀여운데 이 정도면 괜찮아. 어, 귀여운데? 근데 오히려 이런 게 더 노는 거 같고 좀. 그래. 이걸 내릴게. 손대? 마이크를 손으로 잡을게 그냥. 손으로 마이크. 표정. 나왔다. 이건 대표다. 우와. 팬 서비스 해주는 거겠다. 팬들 할 때. 이런 거? 어, 나중에 둘다 같이 앉아줘. 우리 아예 이오 가나 데라 마바다 네 내가 이제 와 오 이거 좋다 어 귀여워 어 술 취한 분인데 이거 술 취한 분이 술 취한 하나 찍을 다리 짝다리 하나 그렇지 회식에서 심었어 안녕히 됐어 된 거 같은데 진짜요 둘다 잡고 놀아 오케이 갑니다. 하나, 넷, 다섯, 여기 보고 최고 최고 잘했어 진짜? 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도와줘 주량 어떻게 되세요? 저 소주 주문하는 두 병 세 병 원래 안주 잘 먹으면 술 더 먹을 수 있어. 다이어터 버전에 일 때 주량이 두세 번. 아닐 때는 안 취하던데요? 엄마한테 혼나요 맨날 등짝 스매싱. 한희 씨는요? 저요? 저는 잘 취하고 잘 취하는 여자. 이리 오세요. 너무 웃겨. 이거 진짜로 말아야 돼요? 말아도 돼요. 어 그래요? 네. 근데 이거 양주는 건들면 안 되고 이거 이렇게 아뭐 뭐 건들면 되는 거예요? 이거 카스랑 참이슬. 아. 이제 스타트 할게요. 다 하나하나 이제. 네. 아까 한 분은 좀 이렇게 저 몸을 올라와서. 네. 아, 저희 가만히 앉아 있으면. 아 여기 이렇게 될까? 할게요. 왜 밥을 안 먹었지? 폭탄주를 마는 건데. 어 나 폭탄주 개 잘 말아 이러면서 이렇게. 이거 먹으면 뻑간다 이러고. 이렇게. 뻑한다. 이거 빨간색이 좋겠어. 빨간색이 어때요? 아 이거 바꿨으면 좋겠다. 난 진짜 살 안 찌면서 술 맨날 먹고 싶었어. 또 이거 먹을 때 궁금했는데? 아 내가 냄새 취한다. 교수님 진짜 코치한다. 어디서 무슨 동에서? 로드 압구정으로 넣었어. 서비스 없어요? 자연스럽다. 실장님 혹시 한번 넥타이 머리 메고 싶대요. 회식.
저 멜레. 소원이 들어주세요. 알았어. 쥐가 사라졌어. 발라야? 더 깔라졌으면 좋겠다. 더 깔라졌으면 좋겠다. 저요? 거기서 뭐를 막 뭐 마이크 잡고 이렇게 놀아도 돼. 아 지금 새벽 2시 반이야 지금. 집에 가야 되는데. 춤추면 곧 집에 가야 되겠는데? 그냥 다 그냥 올려도 돼. 힘들어요? 괜찮아. 어. 아, 이거 이렇게? 어. 오, 아니, 오, 어우 훨씬 좋다. 어. 제가 가르쳐. 칼라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막 벌고 다니는데 막 웃고 그런 버전의 칼라를 보여줘. 약간 머리 꽃만 달면 미친 애처럼 되는 그런 막 웃는 그것도 아니야. 이 칼라 있잖아. 여기 보고 주현 씨 노래 시작 맞죠? 오케이. 서로 막 약간 안아주고 서로 안 친하구나. 아 친해요, 친해요. 그렇지, 그렇지. 갑자기 좋았어. 어 좋아 웃는 좋아졌다 하나 둘셋 됐어 오케이 한번 쫙 정리해서 바로 하는 거 좋아요 샵 어 멋있다 진짜 실드신 거 아니에요 샵 취한 주연 이안이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거의 한 2년 만이잖아요. 2년, 3년 만인 네. 것 같아요. 진짜 오랜만에 만났어요. 진짜 오랜만에. 그죠. 방송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? 아, 저는 아직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티빙에서 이번 12월 2일 날 첫 방영하는 보물찾기라는 곳에 제가 출연을 하게 되어서 본방 사수해주세요. 너무 설레는데? 아니 저도 연애 프로그램에 진짜 제 남자친구 찾으러 나갔었거든요. 좋은 소식도 네. 없나요? 요즘 좋은 소식? 일단 남자친구가 없는 건 슬픈 소식이니까 좋은 소식은 저 다음 달 12월에 아마 이 지금 이거는 뭐 12월에 올라가겠지만 12월 말에 연말 파티를 모두 하실 수 있도록 그 날짜에 맞춰서 제가 압구정 로데오에 술집을 포차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. 네, 바지 아니고요. 진짜 사장님입니다. 많이 많이 놀러 와주세요. 오늘 연말 파티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오늘의 드레스 코드 컨셉은 어떤가요? 아 오늘 저희가 촬영한 컨셉은 저희 회사원들이 이제 연말 파티를 하겠다고 맞아. 이렇게 노래방 빌려서 다 같이 이제 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그렇게 즐기는 그런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. 이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? 저희 같은 여직원이 이렇게 예쁘게 그죠? 합사지에 차를 입고 그렇게 한번 놀아보았습니다. 맞아요. 재밌었어요, 근데 진짜. 저도 되게 재밌었고 네. 또 주현 씨를 너무 오랜만에 또 봐서 너무 좋았는데 아 너무 핫해져가지고 주현 씨가 근데 유일하게 같이 촬영을 해본 게 한현이라가지고 저는 되게 오늘 되게 반가웠고 그리고 되게 편하게 촬영했고 되게 재밌게 촬영한 것 같아요. 저희 화보는 12월 달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둘도 많이 많이 맞아요. 사랑해주세요. 감사해요. 12월 호에 만나요. 안녕. 여러분은 지금 맥심을 보고 계십니다.